오케이. 자, 남챔 대 여챔. 타릭은 성별이 좀 그냥 해. 타릭 남자, 타릭 남자야. 얼굴이 보여야 돼요. 아니, 남자 챔대 여자 챔. 얼굴이 보여야 돼. 약간 니달리,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는 얼굴 보이죠. 여자 챔. 이렇게 뽀록 나와 있어야 돼요. 아, 브론즈 다 해요? 이 새끼 족발 새끼래. 야, 루어 삭제하고 그냥 크 하나에 새끼야. 크 하나에, 수영이 크 하나에. 브론즈 사면 크 하나에 그냥. 어? 크아, 조트슨 게임. 니몇 살인데? 아, 정말요? 그럼 좋지. 편집 둘다할수 있어요? 칸이 다이아이야? 뭔 소리야? 누구 말이 맞아? 오케이, 둘다 보낼게. 제가 진짜 브론즈에 있었잖아요. 브론즈 5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브론즈가 진짜 무슨 티어인지 진짜 다 알아.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론즈를 무시하는 발언은 제가 진짜로 내가 겪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제런 형처럼 야소 잘하고 싶어요. 저 야소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야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했어요. 야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제런 야소 너무 잘하는데 솔랭에서 보면은 제런이 야수 존다 잘함 이러다가 만약에 내가 똥 쌌잖아. 와, 이 새끼 존나 못해. 제런이 개쓰레기 새끼 막 이러면서 태도 변하네. 쫄아가지고 들어갔어. 딸것 같아. 에코 보니까 딸것 같아. 야, 들어와! 제발! 아, 내 아이씨. 눈! 에코 극혐. 아, 씨발! 브라운! 개추발해! 개추발! 아, 브라운! 아, 브라운! 킬다, 이씨! 손. 제발! 야, 이 자식! 야, 씨발, 이렇게 킬달! 아니, 이 새끼들 다 킬달 충돌밖에 없어? 오. 일로 온나! 오케이, 잡았다. 자기야? 아, 자기야, 안녕? 아흥! 자, 카시오페아는 이런 식으로 두드려 패면 돼요. 제가 절대 안 말립니다. 안 말려요. 어떤 새끼야 이거? 아, 블루 안 먹었구나. 오케이, 브라운 착해. 오케이, 굿. 근데 되게 브라움이 닉네임이 학교 때좀 많이 맞았나 봐. 니 팀이 학교 폭력은 2388이야, 씨발. 아, 갓배진 고맙습니다. 이거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헛! 들어와. 빼자. 어머니, 쏘라 혼자 돌아다니시면 저한테 뒤집니다. 어머니,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형처럼 되려고요. 아우,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푸 나와. 나중에 저 선생님이 너는 꿈이 뭐니? 재런 형이요. 이러면은 어우, 담임 표정이 생각이 난다. 상상이가 담임 표정이. 어우. 일로 와. 고고고고. 아, 싸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굿! 오케이, 기가 막혔구만.
기가 막힌 궁극기. 방금 피오라가 플래시로 빠지는 걸 예측해서 W 뒤쪽으로 날렸죠. 그냥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이거 시아웃부 해주고 에코가 들어가면은 저는 어! 이거를 카시오 쓰레기가 이걸 카시오 쓰레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구만. 어, 나 1Q도 안 죽었어. 아니 1대 좀 시켜봐 얘들아. 아 이게 지루하게 이게 뭐냐. 야 1킬 딴 새끼한테 내가 기피 준다. 1킬 따 1킬 1킬도 못하고 이게 뭐야 너네. 다음에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왜 두 명이 저기 있냐. 야 징크스 닉네임 뭐야. 야 징크스 닉네임 말해. 닉 말해. 아프리카 닉네임 말해. 선물해줄게. 아싸 키프 수저제야? 다음에 준다. 너 아까 줬잖아 수저제. 다음에 줄게. 다음에 줄게. 이미 아까 줬어요. 쟤 아까 줬어요. 다음에 주겠습니다. 제너님 덕후에요. 예. 아 덕후 솔직히 애니 노래를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덕후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니코 막 이러지도 않고 그냥 그냥 일본 노래 약간 흥얼거리는 거? 제가 뭐 그렇다고 막 일본 노래 막 그런 거 어? 미소녀들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거 노래 부르는 거 따라하고 그러진 않아요. 막 베개 같은 거 들고 있지도 않고 막 니코 막 이런 건 아닙니다. 뭐야? 어? 증발? 아니, 뭐야, 징크스 증발했어. 질보소. 어이씨. 아, 피오라, 세다, 피오라도. 미자, 끝내! 끝났군. 오케이 끝. 자 이런식으로 남챔 대 여챔은 자 남챔이 남자챔프가 좀 사기챔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남챔이 조금. 근데 저번에는 여자챔프가 이겨가지고 제가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개인 피지컬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밸런스를 맞추긴 했는데 미드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걸 잘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잘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로 끝.